얘는 블루 아이스라는 소종이에요. 네. 곁가지를 손질을 잘 해주시면은 이렇게 빵빵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같은 년생의 나무입니다. 좀 밥이 많이 없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지. 많은 부분, 그리고 여기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많은 부분을 쳐서 가지를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반대로 없는 부분 가지를 잘라야 돼요.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난다. 여기가 없는 부분이죠? 여기서 잘라서 곁가지를 내줘서 여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빵빵하고 멋진 수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농이신 안피디입니다. 흔히 나무의 가치를 매길 때 이렇게 속이 빵빵하게 들어찬 나무를 A급, 같은 연생이라도 이렇게 수치 없는 나무를 C급으로 분류하는데요. 봉봉농원 대표님은 혼자서 나무 농사를 500평 노지에서 이렇게 특 A급으로 짓고 계십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면서 잘 키우시는 방법이 너무 궁금해서 직접 충남 홍성에 대표님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500평 소득 창출형 나무 농장 만들기. 연말을 맞아서 귀농귀신이 JB 가든센터와 함께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신품종 수종 선택, 나무 농장 부지 선정, 하우스 설치, 팔로 확보 등 실속형 나무 농장 운영의 전 과정을 신지식 농업인인 김정범 대표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강의 수익금은 전액 연말 브루이웃 돕기를 위해 기부될 예정이고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란에 귀농귀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서 블루아이스 및 다른 침엽수 농사를 짓고 있는 봉봉농원 김태현입니다. 노지죠, 지금? 네, 노지입니다. 산에 있는 밭입니다. 해발 500m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밭은 500평 정도 돼요. 직장 다니면서 혼자 짓습니다. 얘는 블루 아이스라는 수종이에요. 색깔이 은청색으로 또 엘사트리로도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제 3년생 나무가 이 밭에 와서 3년 자란 6년생 나무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트리용으로 또 많이 찾으세요. 영하 20도까지 견디는 나무로 되어 있고요. 북쪽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이게 집안에 있으면은 쓸어서 냄새를 맡으시면은 레몬향이 상납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또 수험생 나무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혼자 이 500평을 다 관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혼자입니다. 이제 침엽수가 가장 장점이 병해충이 거의 없어요. 이제 잡초랑 싸움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 심을 때부터 월층, 요 비닐, 검정 비닐 요거를 잘 해주시면은 크게 힘들지 않게 혼자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지전정.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두 배 정도 빵빵한 수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곁가지를 손질을 잘 해주시면은 이렇게 빵빵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는 연중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이제 가을에, 여름 지나고 가을에 이렇게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전지를 많이 해요. 아까 같은 연식인가요, 얘는? 네, 얘는 같은 연생의 나무입니다. 네. 근데 아까 거랑 다르게 좀 밥이 많이 없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지. 전지만 조금 잘해줬더라도 여기서 가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그리고 네 개 이렇게 나왔으면은 더 풍성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을 거예요. 생장점 관리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얘가 이렇게 자라기 전에 이렇게 날씬하기 전에 여기를 한 번씩만 끊어줬으면 이 아이가 두 개로 이렇게 같이 나와서 더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전지 없이 그 상태로 키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이 가지 말고 옆 곁가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세력을 잘 못 받아요. 그럼 같이 얘를 이렇게 또 끊어주시기만 하시면 가운데 있는 아이는 위로 쭉 뻗고 옆에 아이는 하나가 잘린 옆에 가지 두 가지로 또 순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빵빵하고 멋진 수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세력을 죽여주고 곁가지를 유도해주는 거죠. 한 가지를 어느 지점에서 잘라야 되나요? 끝에 부분만 잘라주시면 돼요. 끝에 부분만 제거해주시면은 그 밑에 마디에서 두 가지로 뻗어서 나옵니다. 아래는 지금 수영이 잘 잡혀 있어요. 지금 거슬리는 부분은 위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여기를 자르시면 안 돼요. 같이 올라가고 싶은 부분에서 더 한 마디 정도 아래쪽을 잘라주시면 여기 양쪽에서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난다고 했죠? 네. 똑같은 계단형으로 이제 수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밑에는 이렇게 곁가지가 많이 나와서 통통한 반면에 네. 위에는 부족하고 이 아래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이랑 비슷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를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여기서 또 잘라주고요. 얘도 똑같이 여기 여기 이렇게만 잘라주시면은 여기서 곁가지가 이제 다시 발생하게 돼요. 그럼 똑같이 밑에처럼 빵빵하게 채워져서 똑같이 통통한 수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추형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옆으로 튀어나온 가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좀 포인트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네. 위에 가지만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해 주셔도 자동적으로 원추형으로 통통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보면은 얘는 제가 관리를 많이 안 했나 봐요.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밥이 좀 없죠. 네. 많은 부분 그리고 여기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많은 부분을 쳐서 가지를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반대로 없는 부분 가지를 잘라야 돼요.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난다. 네. 여기가 없는 부분이죠. 여기서 네. 잘라서 곁가지를 내줘서 여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얘도 옆에 가지가 너무 혼자서 이렇게 자랐죠? 밑에서 끊어주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쪽 부분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얘를 끊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또 세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빈 부분을 오히려 잘라줘야 이게 더 채워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햇빛 많이 보기. 침엽수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은 좋습니다. 이제 직사광선에 노출시켜 주셔도 화렵수랑은 달리 이제 잎이 타지 않으니까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해가 있는 위쪽 방향으로 충분히 빵빵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분이나 알비료. 네, 우분 소똥이죠. 또 우분이랑 봄철에 알비료를 넣어주는데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이제 우분을 넣으면 또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알비료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응애약. 네네, 요거 두 개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응애약만 이제 방제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농약사에 가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농약사 사장님이 표시해 준 거 요거 하나에 20마일용입니다. 한 마리에 10ml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죠. 그거에 따라서 적당량 이제 섞으셔서 물에 희석해서 그냥 주시면 되고요. 가정에서는 분무기로 뿌리셔도 되고. 아, 네, 내돈내산입니다. 네. 쪽화바라는 침투제를 또 쓰고 있어요. 네. 이제 침투제를 같이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 침투제가 뭐 하는 거냐면은 조금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같이 넣고 있어요. 이거는 50마일용이에요. 한 마리에 10ml 똑같이 물 한 마리 10ml, 10ml 넣고 한번 휘저어서요. 그리고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응애약이랑 얘는 침투제예요. 10ml, 10ml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ml 타서 넣어주시고 똑같이 10ml 타서 넣어주시고 이제 뚜껑 닫고 그 다음에 분무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나무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용하셔서 편하게 등에 매시고 분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는 나무가 조금밖에 없다 하시는 분은 이런 분무기에 타서 직접 분사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대고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에 같이 뿌려주시면 돼요. 잘 흡수될 수 있게 안에도 응애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충남 홍성에 위치한 저희 봉봉농원에 오시면 기농의 신 보고 오셨다 전화 주시면은 특별히 엄청난 할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요 많이 남는 거 없이 드립니다.